안녕하세요. 와인 오디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TV를 하이파이 오디오에 연결하여 듣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마트 TV와 앰프의 연결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신 TV에는 아날로그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앰프를 연결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TV에 있는 광 출력을 이용하여 앰프와 연결하려고 합니다. 단, DAC가 내장된 광 입력이 있는 앰프를 사용해야겠지요. 그러면 케이블 연결, 스마트 TV 환경 설정 두 가지 파트로 그 방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광 케이블 연결 방법입니다. 사용하시는 스마트 TV 뒷면을 보시면 케이블 연결부가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디지털 오디오 아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앰프도 확인해야겠죠? 사용하시는 앰프의 뒷면에 케이블 연결부를 보시고 옵티컬 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광 케이블만 연결하면 끝인데요. 만약 앰프에 옵티컬 인이 없다면 케이블을 연결할 수 없는 기기이므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연결해주는 DAC가 필요합니다. 그럼 광 케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광 케이블을 방금 확인하신 스마트 TV의 디지털 오디오 아웃에 연결합니다. 남은 한쪽을 앰프의 옵티컬 인에 연결하면 물리적인 연결이 끝이 납니다. 정말 쉽죠? 물론 이렇게 연결만 하면 앰프와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 TV에 설치된 넷플릭스, 유튜브 등 앱을 사용하려면 소프트웨어 설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 TV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과 LG TV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용하시는 스마트 TV 모델이 상이하기 때문에 설정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인 PCM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PCM만 기억하신다면 설정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PCM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TV 브랜드에 상관없이 오디오 출력을 PCM으로 설정하시면 앰프와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TV에 광 케이블을 연결했기 때문에 스마트 TV의 리모컨을 이용하여 오디오 출력을 설정하겠습니다. 삼성 TV입니다. 환경 설정에 있는 음성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스피커는 TV 스피커가 아닌 외부 스피커로 설정해줍니다. 오디오 설정에서 SPDIF 출력을 PCM으로 혹은 음량의 전문가 설정에서 디지털 출력 오디오 형식이 비트 스트림 돌비 디지털로 되어 있을 텐데요. 그것을 PCM 방식으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스마트 TV의 모델마다 세팅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설정란에서 PCM 방식을 찾으실 수 없다면 TV 제조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LG TV입니다. 음향에 있는 출력 스피커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외부 오디오 기기 혹은 광 디지털을 선택해 주시고 디지털 음향 출력을 PCM으로 바꿔줍니다. 혹은 TV 내부 스피커 동시 출력에 있는 TV 내부 스피커 외부 오디오 기기에서 PCM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모두 끝이 나는데요. 혹시라도 PCM을 찾을 수 없거나 설정 완료 후에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스마트 TV 제조사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PCM. 그럼 TV와 네트워크 올인원 인티 앰프로 즐거운 오디오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